만남한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2018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2018년까지 살 줄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때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주님 올해 한 해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은 우리 사는 동안에 때가 있다.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때. 버스 지각한 후에 손 들면 소용없다. 마찬가지 이것도 뗍니다. 병 나은 후에 약 먹은 사람도 없고 치료할 때가 있고 약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막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리다 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건 헛수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하는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지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보였습니다. 여기 같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때지만 얼마나 귀중한 때인지 모릅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 시기가 중요합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안 밟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경적 울려가지고 또한 위험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적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때,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순간 때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큰 귀한 때입니다. 올해 한 해 2018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라는 때를 주셨습니다. 한 해, 참으로 귀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얼마나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보람되기도 하고 한 해가 그냥 헛되게 보낸 허무한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거고 또한 그것이 자기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러보낸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다 흘러버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입니다. 그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그냥 평범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시기,
그 중요한 때를 말할 때, 날 때, 죽을 때, 이와 같은 때를 말할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1절에는 그냥 크로노스다, 그냥 흘러가는 때다, 천하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이룰 때가 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카이로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때 한때 한 시간 매분 매초가 엄청나게 귀한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때가 귀한 때가 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같은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본받아서 시간을 귀히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한 시간 매분 매초가 너무나 귀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냥 기도로서 밤을 새우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때그때 모든 하신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전국을 찌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들이요, 그분을 인하여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고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중에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사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또한 노아시대와 같이 거짓시대와 같이 천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영향을 비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고 서기와 또한 서기 전 후를 갈라놓는 그런 계기가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그분의 선 시간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기진맥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아까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되면은 결심도 하고, 그리고, 아, 그 결심 뭐, 새털같이 많은 세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작심 3일이라고, 참 3일 넘게 그 결심을 이룬 사람이 참 적습니다. 과거에도 담배 피울 때는, 원래는 담배 꼭 끊는다 하고, 그렇게, 뭐 1, 2년이 아니고 뭐 십몇 년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참 결단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작심삼일을 버리고 진정 원래는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본받아 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때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조마조마한 이때 우리가 그냥 넘겨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하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올해는 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면은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그 계획을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일 매일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생활하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과 이 모든 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이 음식들 같은 것 다 쉽게 가지겠는데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특히 음식 때문에 너무나 농가 밭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먹고 죽는지, 사람들이 악함이 어떤지, 그것을 거두어서 독차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먹고 다 살 수 있고 다 쉽게 가질 수 있다 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육신에 가장 중요한 물과 공기, 햇빛은 어떤 독재자라도 함부로 막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가장 귀하고 우리 구원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와 햇빛을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해놨다 이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거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는 바로 원래 이 기회입니다. 이때밖에 없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그때가 최고입니다. 그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주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올해는 2018년 이 우리 자신들도 참 보람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2018년 그 해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때가 있고 주님 죽을 때 있고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직접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책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소문을 듣고 또한 만나게 하시사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이 변해서 현재의 내가 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와 같이 내가 훌륭하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시기와 때가 있는데
주님 지금은 바로 회개할 때요, 구원 얻을 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을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사 원래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터넷 복음방송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